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주역에 있어서의 그 어떤 개의 위치를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이제 여섯 개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아래서부터.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개와 아래에 있는 세 개를, 위에 있는 곳은 이제 상궤가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곳은 하궤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주역의 위치, 그 표의 위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궤와 학궤가 있고, 학궤의 시작이 결국은 이 학궤의 시작, 요게 이제 상궤의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은 특히 이제 상궤는 지배 계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궤는 민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 우리가 주역에서는 이제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순서가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 3번하고 6번, 3번, 6번, 이건 이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통 보고요. 2번과 5번이 이제 고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 군의 위치, 이제 5번에 보면 이제 군인데, 군위, 이거는 이제 5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5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지인으로 이제 이 주역을 또 이야기를 한다면, 주역을 이야기한다면, 5번과 6번은 이거는 이제 천의 자리고요. 이게 5번과 6번 천의 자리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요게 인의 자리고요. 인의 자리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땅 직자하는 지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인을 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지. 천지인을 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헤븐이죠, 헤븐. 무한한 공간이 아니고 제약된 세계죠. 또 땅은 또 생명으로 충만한 어떤 그 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역은 이제 1, 2호와 2호가 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3호와 4호는 사람, 사람과 이제 만물을 의미한다. 5호와 6호는 하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동방인의 세계관 자체가 천지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무음, 자음은 이제 어떤 발성기관을 본떴죠.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성기관을 본뜬 것이고, 아설 순치우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무음이라는 게 천지인을 본뜬 거지 않습니까? 천, 지, 인. 이게 태양이고, 태양. 그 다음에 이제 땅이죠, 땅. 그 다음에 사람은 이렇게 서서 다니죠. 이게 천이고, 요게 지고, 요게 인이에요. 그래서 일자에다 이렇게 붙이면 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게 오가 되는 거고, 요게 이렇게 하면 우가 되는 거고, 요게 이렇게 하면 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천지인을 본떠서 훈민정음의 모음도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기본적인 천지인과 상궤와 화궤, 또 상궤는 지배계급을 나타내고, 화궤는 민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2번과 5번의 효는 좋은 효고, 3번과 6번의 효는 나쁜 효다. 이런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주역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